오늘 어떤 간증 4307 주제는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심이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나 소원이 이루어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 방법으로 이것저것 다 해봐도 도저히 불가능하고 좀 효과가 없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게 됩니다. 저는 세상 방법을 다 동원하여도 해결되지 못하는 참 손들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기 좋아합니다. 그들은 세상 병원 현대의학이 다 포기해버린 죽음만 기다리던 사람은 만약에 그 사람을 기도해서 고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고쳤다는 걸 믿기 때문이죠. 뭐 세상 의학도 해보고 뭐 한 달이 걸치고 또 뭐 저기 병원에 뭐 한방 뭐 현대의학 무슨 침술 뭐 별짓을 다 같이 병행하면서 기도를 하면은 아 나는 뭐 절에 가서 고쳤다 뭐 침술로 해서 고쳤다 그 약이 효과가 있어서 고쳤다 이런 식으로 말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여러 가지 동원해서 같이 한 사람 기도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모든 걸 세상 방법을 다 동원해도 고칠 수 없을 때 마지막에 하나님께 온 자를 난 기뻐서 그 사람 기도해 줍니다.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이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이제 절망밖에 없을 때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을 때 그 모든 질병이나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는 그 사람이 갑자기 기도가 시작하고 낫게 되면은 그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리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가 들어가면서 바로 그 다음날부터 차도가 있으면서 좋아지면은 그리고 일주일 만에 완치가 되면은 그 사람 100%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사람은 아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나를 치유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체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그 기도의 간구를 이루어 주실 때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주제는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심이라 라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간구를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합니다. 그렇지만 늘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공중 권세 잡는 마귀 사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귀 사탄에 밤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마귀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에는 내가 주를 사랑하나니 이는 그가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기 때문이요 그가 나에게 귀 기울이셨으니 그것으로 내가 사는 동안에 내가 그를 부르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를 들으시고 그것을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는 동안에 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른다는 거예요. 시편 121장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도움을 받아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들어본 사람은 평생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것과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기적이 자기한테 임한 사람들은
자기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것이 기적이 일어났을 때 많은 그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 길에서 절대 떠나는 법이 없어요.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찬송에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러는 찬송이 있어요. 저희는 그 찬송을 굉장히 좋아해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그런 그 가사인데 가사가 너무 좋아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도다. 받은 증거가 많기 때문에 예수를 떠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기도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모든 신음소리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모든 은혜와 그런 것들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 증거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장은 주께서 집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담을 높이 쌓고 뭐 CCTV를 갖다 카메라를 갖다 설치하고 뭐 별짓을 다 해도 그래서 우리 저기 속담에도 그러죠. 열 사람이 한 사람 도둑을 못 지킨다. 열 사람의 파수꾼들이 한 사람 도둑을 못 지킨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 집을 지키지 않으시면은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라는 거예요. 아무리 파수꾼이 많이 붙어서 그걸 지켜도 하나님께 지키지 않으시면 그 다 헛수고라는 거예요. 다 털리고 다 피해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 여기는 기촌했을 때 여기는 태풍의 길목에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맨 처음에 기촌했을 때는 우리 뭐 앞에 뭐 앞에 담은 다 날아가 버리고 양옆에 담도 다 날아가 버리고 담이 없어져 다 날아가 버리고 흔적만 있지. 그리고 뒤그자 집이 양옆에 날개들이 다 태풍에 무너져서 무너진 자리가 수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본체만 살아 있는 거예요. 본체는 이제 지형이 낮다 보니까 어묵히 들어갔고 뒤에 이제 벽 그 산이 이제 그 축대가 이렇게 보호해 주니까 그 살아 이제 태풍에 다 태풍 길목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 계곡에 옆구리에 집 뒤그자 옆으로는 엄청난 물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계곡에서 돌산이기 때문에 그 물이 급격히 그냥 비가 나오면 막 쏟아져서 거기서 뭐 그 폭포수처럼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사는 앞에 사는 주민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마을 주민도 여기가 엄청나게 태풍도 심하고 태풍 길목이라서 그리고 거기가 엄청난 물이 쏟아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집, 지금 2014년 되어 왔으니까 9년에서 이제 10년 되어 가죠. 그 집 들어갈 때 네 살림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십자가와 강대상을 먼저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집에 귀촌해서 외딴 집에 귀촌해 올 때 우리 살림이 사리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십자가와 강대상이 먼저 들어가라.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 그래서 나는 그 중고 가구에 가서 서울서 내 차 저기 위에 캐리어에다가도 십자가를 메고 강대상을 뒤 트렁크 집차 큰 트렁크 집차 그 트렁크 뒤에다가 이 강대상을 싣고 왔어요. 이걸 제일 먼저 십자가하고 강대상을 갖다가 거기다 먼저 빈 집에 넣으라 그러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귀신들을 쫓아내고 거기에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시편 127장에서 주께서 집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격삼이 허사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나는 그걸 가슴 절절히 느끼게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 인간이 100명을 가지고 파수꾼을 진치고 둘러싸도 한 사람의 도둑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셔만이 우리는 온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시편 120장 1절은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그가 나를
들으셨도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고난하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원수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온갖 악행을 당하고 그 경제적으로 조이고 모든 나올 그 돈줄을 다 막아버리고 숨통을 조일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도울자를 보내시고 다 문을 열어주시더란 거예요. 참 그럴 때마다 난데없이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을 열어주셔서 그 살길을 열어주시더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나를 들으셨도다라는 시편 120장의 1절 말씀도 너무 가슴에 와닿아요. 그래서 고난 중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일 그 기도를 잘 들으십니다. 성경은 모든 기적은 기도 외에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바로 능력이고 무기예요. 기도는 첫째, 그전에는 뭐, 산기도도 있고, 무슨, 새벽 기도도 있고, 또 뭐, 철야 예배도 있고, 뭣도 있고,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오늘은 기도는, 첫째는 이렇게 묵상 기도예요.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 주로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묵상 기도를 많이 하죠. 묵상 기도,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있고, 이런 기도는 조용하게 드리죠. 조용히 침묵하면서 드리는 기도예요. 둘째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운전할 때 기도할 시간이 없고 운전을 장기간 운전해야 될 때는 운전대 하고 눈을 감을 수는 없잖아요. 기도하느라고. 그리고 운전하는데 시선을 딴 데 돌리면 또 사고 나기 쉬우니까. 그러니까는 눈은 똑바로 앞을 주시하면서 입으로 가지고 찬송을 부르는 게 하나님한테. 네. 수백 권을 백 곡을 갖다가 운전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습관이 돼 있어요. 핸들만 잡으면 나는 찬송을 불러요. 그래서 이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다. 찬송이 가사가 기도예요. 어설프게 드리는 기도보다 이 찬송 부르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그 기도에다가 곡조를 붙였을 뿐이에요. 찬송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조용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렇게 찬송은 가사가 기도예요 기도 곡조가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그 묵상 기도가 있고 둘째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 해서 찬송이 또 기도예요. 셋째는 부르짖어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성 기도라고도 하죠. 철야 예배 가면은 이제 그 설교 다 끝난 다음에 우리 다 함께 통성 기도 하시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막 음악을 틀어놓고 다 소리 지어 주여 주여 하고 소리 지르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죠. 통성을 기도하죠.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거예요. 장소에 따라 이제 산기도도 있고 성경기도도 있고 기도원이나 기도굴 기도 뭐 다락방 기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의 소리나 마음을 상태해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수많은 기도 중에 부르짖어 드리는 기도와 산기도와 성경기도와 또 마가 다락방에 있던 다락방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효과가 너무 좋아요. 내가 서울에서 무슨 문제만 생기면 관악산에 올라가서 내 기도 단골 기도 자리가 있어요. 눈이 막 영하 15도씩 떨어져 비닐 한 장 들고 가서 스티로폼 바닥에 깔고 앉아서 추운 날은 더 하나님이 기도 잘 들으셔요. 아이젠 등산화에 아이젠 끼고 지팡이 짚고 가서 녹색 메고 이제 가서는 밑에 스티로폼 조그만 거 30cm 가로 세로 30cm 하나 깔고 비닐을 그냥 봉지째 뒤집어 쓰면 아무리 영하 15도라도 괜찮아요. 파카 입고 가서. 그러면 그때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추운 겨울 영하로 떨어질 때 그런 데가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참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 절실하게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응답이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새벽 미명에 산에 오르사 부르짖어 기도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벽하고 미명 해 뜨기 전에 산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벽 기도, 낮 기도, 저녁 기도, 철야 기도 등 시간에 따라 여러 가지 예,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 성경에서 자주 보는 건 새벽에 드리는 기도와 산 기도와 또 부르짖어 드리는 기도. 이런 기도 또 뭐 베드로가 기도 시간이 되어 3시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 미문에 갈 때 안진뱅이 저기 그 눈먼 소경이 한푼 줍시오 하니까 베드로가 그 성전 그 안진뱅이 그 눈먼 소경한테 나에게는 돈이 없고 있는 것으로 주리라 그래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눈을 떠라 그러니까 바로 눈을 떠서 걷잖아요. 그래 참 성전 기도도 굉장히 능력이 있고 시편 102편에 보면은 그 오늘 지금 이제 또 방금 16분이 돼버렸네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